전통사랑 초대석. 오늘은 동국예술기획대표이고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인 박동국 대표님과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선생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박동국 대표님은 문화예술관리학 박사이시고요. 1990년부터 제1회 한국의 명인명무전을 시작해서요. 올해 103회째 그 멋진 공연을 펼쳐오고 계십니다. 특히나 한중일 동양 3국 전통예술 교류 공연뿐만 아니라 한미 친선 전통음악제도 기획해서 또 연출해 오셨고요. 2014년엔 제2회 대한민국 기록문화대상 리더십 대상을 수상하셨고 2017년엔 문화유산 보호 유공자로 대통령 표창을 또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펼쳐 오셨는데 2020년은 코로나19 때문에 또 어떻게 네네. 활동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다행히 금년 2020년 1월에요. 그 LA의 한인날 행사 118주년 그 기념 공연에서 LA 공연 다녀온 이후에 네. 네, 코로나가 좀 확산돼서 다행히 미국의 미주 한인날 118주년 기념 공연을 무사히 한 3천여 명 모시고 LA에서 공연을 한국의 명인명무전 공연을 102회 성황리 잘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네. 이 무대가 모두 이제 정지된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참담한 시기를 참 어떻게 헤쳐오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대표님께서는 다양한 작품들을 무대에 올리고 계시는데 특히나 이 동국예술기획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한국의 명인명무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고정 팬이 있을 정도로 정말 이 팬덤도 다양한 이 공연인데요. 이 지난 6월에 부산에서 올리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 6월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제103회 부산 시민과 함께하는 한국의 명인명무전 공연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 공연으로 그래도 이틀 동안 저는 다행히 한 천여 명이 오셔가지고요. 네. 둘째 날 같은 경우는 원래 그 문화재급으로 구성했습니다만 그 VIP표가 10만 원씩했습니다만 좌석이 없을 정도로 관객이 많이 와서 다행히 저는 금년에 1월과 6월에 한국의 명인명무전을 성황리 잘 마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 역시도 몇 해 전에 이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네. 한국의 명인명무전 그때 당시 공옥진 선생님의 공연을 봤는데 네. 그 얼마 안 있다가 또 이게 타계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 공연이 끝나고 2년 만에 이제 그 전라남도 문화재로 지정받으시고, 네. 지정받고 1년 후에 그러니까 명인명무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립극장에서 옥진이 동면에서 깨어나 학이되어 날아가리라 명인명무전 주제로 공연했는데, 네. 네, 그래도 제가 호암마 투월 세종문화 대극장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마지막에 공옥진 선생님이 10여 년 동안 그 지병과 교통사고로 인해서 무대를 출연 못하셨는데 네. 그게 마지막 무대가 되셔가지고 문화재까지 지정받고 운명하셔서 저로서는 전통예술 살아난 사람으로서는 다행히 그래도 훌륭한 선생님을 문화재로 지정받기까지 미력하나마 좀 도와드리지 않았는가 해서 마음 한편은 좀 아프지만 또 마음 한편으로는 국보급 문화재 예술가로서의 승화됐다는 점이 참 그 좋은 일을 했다라고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의미 있는 작업들 펼쳐오고 계시는데요. 이 103회째 한국의 네. 명인명무전 그동안 이 우리 공옥진 선생님을 비롯해서 여러 장르의 명인명창 명무 여러분들이 이 무대를 빛내주셨는데요. 그 네. 성과를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네, 그래, 판소리 하면은, 뭐, 박동진 선생님, 뭐, 조상현, 조통달 선생님, 정창순 선생님, 뭐, 그 다음에, 가야금 명창 및 이제 판소리 하신 안숙던 선생님을 비롯해서요. 네. 그러니까,
경기미녀는 뭐 이춘희 선생님과 이호연 선생님, 만비치 선생님, 묵계월 선생님, 여창 가곡에는 요즘 이제 그냥 뭐 가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 비롯해서 뭐 무용가는 김천웅 선생님, 그러니까 궁중정대에서부터 아학, 민속음악에까지 다양한 장르에 국내 그 국가 무형문화재 보유자에서부터 이수자에까지 다양한 장르 작품을 네. 제주도에서부터 전국 각 시도에 올려드렸다는 점에서 아마 좀그 높평가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 나름대로도 또 열심히 일했던 게 자긍심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정말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020년 너나 할것 없이 힘든 한 해였잖아요. 네. 네, 우리 또 대표님이 그 생각하시는 2020년 한해 그래도 한번 돌아보신다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래, 뭐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전통문화예술 국악계고 뭐 서양 음악이나 스포츠를 뭐 비롯해서 세계가 뭐 코로나19 팬데믹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름대로 그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해오신 분들이 그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그 이나치 선생님의 봄이 내려간다 라는 것도 유행이 됐지 않는가 네.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서 아픔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국악인들이 조금 더 참고 인내를 하시면 내년에 2021년도에는 더 좋은 아마 문화예술계 활성화되는 그런 무대가 마련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픔만큼 성숙해진다. 그 말씀이 와닿네요. 네. 네. 이 물론 뭐 비대면으로 이렇게 뭐 영상을 통해서 우리 공연 예술을 접하고는 있지만 사실 우리 전통 공연 무대는 그 현장에서 직접 우리 명인 명창들의 숨소리 그리고 발 디디는 그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함께 공감하고 느껴야 제대로 된 예술이잖아요. 좋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 것은 네. 우리 무대에서 관객과 그 일거수 이명창 삼청중이라는데, 저는 이제 일거수 그 이명창이 아니고 뭐저이 청중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예, 삼거수고 그거는 이제는데, 일단은 저예저 판소리 하신 분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객석에서 관객들이 추임새 어깨춤을 춰주고 추임새를 요즘 너무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문화에서는 무대에서 관객과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무대가 그야말로 먹가마가 흥과 신명이 넘치는 그런 무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께서는 또이 사단법인 한국명인회 또 이끌고 오시잖아요. 네네. 네. 어떤 단체인가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전통 문화 예술이 그 서양 문화 예술에 비해서 월등히 역사성이란가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품격 문화 예술을 좀 재변확대시켜보자 해서 미력하나마 우리 전통 문화 예술을 세계 무대 최고급 문화 예술로 좀더 평가받고 싶어서 이제 그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2020년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2021년 새해가 밝아오는데요. 앞으로 우리 대표님의 소망 또 꿈꾸고 있는 일들 있다면 또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내년에 일본 초공연, 동경 후쿠오카 초공연하고 1월 달에 사실은 LA 공연에 한인할 공연을 금년 1월 달에 했기 때문에 내년 1월에 가기로 했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 공연은 아마 하지 못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국내에서 열심히 멀리 뛰려면 움츠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라고 하듯이 금년과 내년 연초 한 2, 3월 달까지만 좀그 자숙하고 열심히 준비하다 보면, 하반기, 중반기에서 내년 하반기는 우리 국악인들뿐만 아니라 전통 예술인들이 국내 물론 세계 무대에서 정말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이제 마음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 늘 뵈면 항상 에너지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무대와 객석을 오가면서 특히나 이 우리 대표님 또한 또 여성국극을 접하고 또 대금의 명인이신 서용석 명인에게 또 대금도 배우셨고
또 성우양 명창께 또 판소리를 배우셨던 이력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연출가, 기획자보다도 문화예술인들을 사랑하고 또 존중하는 네네. 그 모습에 많은 분들이 또 감동하곤 하는데요. 하루빨리 우리 대표님의 그 멋진 기획력 발휘돼서 멋진 공연들이 우리 눈앞에 좀 펼쳐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항상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내년에 네? 2021년 2월 25일 오후 7시 30분에요. 네. 네, 강주 빛고리 시민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보름맞이 강주 시민과 함께하는 제 104회 한국의 명인명무전 공연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2월 25일. 그래서 그런 공연을 통해서 정말 코로나 팬데믹에서 우리 그 국내 국민들은 물론 우리 전통문화예술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팬데믹 속에서 어려운 상황이 이기 극복을 하실 수 있도록 네. 모든 국민들의 건강과 축복이 넘치는 행복한 연말과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그 공연에도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음악 한번 들어볼까요? 도살풀이 춤의 반주 음악 들어봅니다. 왕기철 명창의 구음, 이재혁의 여러분의 연주로 들어봅니다.
우리가 우리 전통문화예술을 소리길 따라 찾아본 전통으로 소리길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 서도민요 가운데 애원성 고금성 명창의 소리로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소리꾼 남상일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